소리가 다 들려요 저한테. 뭔 일이래? 뭔 일이래? 아, 이 깊어가는 가을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기분 좋고, 너무 이 가을이 짙어지면서 아쉬움 또한 커집니다. 매일매일을 좀 소소한 행복으로 여러분들 좀 채워가는 그런 하루하루 되셨으면 하고요. 다음 곡 이어갈게요. 네.
그대와 나의 사랑이 너무도 강렬하고 유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. 가슴 마치 서로에게 다가설수록 상처를 입히는 성장보다 같은 다시 태어난 거면 다시 사랑한 거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.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은 기록해요. 다시 내리고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외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가는 건 그대여 빌게요. 단번에 사랑은 우리 같지 않게 부디 아픔이 없이
한 곡 더 남았어요. 좋죠? 뭐는 이게 내가 뭔가를 시작하기가 나이가 괜찮을까라고 염려하시는 분들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. 시작해보세요. 자유롭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전해드리고 올라갈게요. 감사합니다.